감성 선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워지고 흐린 날씨 속에서이지만 저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열흘을 통하여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맛보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하셔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심과 신실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에 생생하게 보이고 들리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보고 듣게 하사 저희의 삶을 그 말씀에 비타해서 새롭게 해석하며 받아들이며 능력있게 극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함을 받는 열매로 저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저희가 오늘도 새롭고 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하루를 통하여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저희의 걸음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의 우선성을, 믿음이 더욱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안에서 동일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한 자기의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또한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 둘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는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과 자격을 얻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것은 단연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시기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보다 갈라디아서에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400년 이상 훨씬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해주셨고 그 인정 속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받게 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낸 결과와 그 열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자기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것이며 더욱 상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에게 주셨던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약속은 그 이후에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셈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의 소극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율법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실현하여 율법이 보장하는 축복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명확하게 우리 앞에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는 곳에 우리의 범죄의 사실이 더욱 확증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율법은 정확하고도 또한 분명하게 그리고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겠다,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통적인 할례의 표를 몸에 가진 육신적인 후손뿐만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이 언약을 유효하게 만들었던 더욱 본질적인 그의 면모,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동일성을 갖는 모든 사람은 그와 더불어서 이 언약의 상속자로 포함되는 그의 후손의 자리에 속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조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법과 관련해서도 그 법의 이전 단계에 도덕이라든지 또 덕의 측면들이 더욱 중요하게 기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이 더욱 숫자에 있어서 증가되어지고 또 더 세밀해지고 명문화되어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변화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대면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런 1차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더욱 지배적이었던 시대에는 명문화된 그런 의무적인 법의 규정보다는 체면이라든지 또한 덕에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많이 또 인도함을 받고 또 평가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주 피상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접촉 속에서도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영향력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 또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 우리가 얽혀들게 되면서 적어도 이러한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의 규정들을 명시적으로 밝히게 되고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는 그런 의무적인 법들을 더욱 많이 만들게 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강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지만 아무리 법을 자세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법으로 다 포괄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들은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것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교묘한 범죄들은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법을 더 자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서로를 지속적으로 대하게 되고 상호 체면과
또그 관계의 인식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이루기 위해서 실험하게 되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덕을 기대하기도 도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들을 계속해서 밝혀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해 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법의 증가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도덕성은 훨씬 더 얕은 수준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적인 여러 논의에 있어서도 의무론적인 윤리설, 근대 사회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의무론적인 윤리설의 한계를 지적하며 덕의 윤리설이 다시 강조되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그와 같은 법의 규정들보다 도덕이 훨씬 더 상위의 요구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와 같은 도덕의 덕성을 훈련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의 규정을 오히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신 율법보다 훨씬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방식이 시간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들을 약속하셨고 그뒤 4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온전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진노함과 범죄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실제적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그 범죄함에 의해 초래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저 우리의 범죄한 결과에서 면제되는 상태 정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신분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짧지만 중요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을 뒤바꾸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범죄함과 그 결과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바울이 짧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며 앞으로의 논증 속에서 그것을 펼쳐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함께 참여된 모든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의롭다심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대우해드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인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랐다. 특별히 그 자신의 몸이 백세나 되어 그의 몸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라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았고 사라 역시 그 몸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러므로 후손을 얻는다라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자손을 생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사람 다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도무지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약속을 거듭거듭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통독을 통해서도 또 지난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늘 견고하게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때때로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고 믿음이 약하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결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신념을 잘 강화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거듭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할 수밖에 없도록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언약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신실하심에 그들이 아름답게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까라고 거듭거듭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이 말한 바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일, 가장 엄청난 두 가지 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밝히 보여준 두 가지 일,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그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을 한 명의 자식도 없던 너에게 준 이 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을 통해 생명을 낳으실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삭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한 명의 자식도 없던 가운데, 이 이삭을 나에게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상황상에 있어서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난제처럼 보이지만, 이미 앞서 입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연약한 믿음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또 부족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을 받는 과정에서 그가 때때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약함 속에 빠지기도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이삭을 얻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제의 상황, 시험의 상황에서 어떻게 또다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가진 어떤 것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형편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이 2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 더욱 놀랍게, 더욱 충분하게 확증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바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이신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갈보리 산 위에서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우리는 이미 본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의 씨름과 싸움을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내 손안에 주어져 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게 된다면 그것만을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누리게 하실 그 풍성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안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 보장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참된 실제로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절망과 실패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첫 열매로 드러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완전한 완성의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시하는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지금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넉넉한 능력으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자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오늘도 빚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 놀라운 부활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